시청하시는 분들도 준비한 저희들도 그냥 똑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알루코였어요. 네, 이걸로 기결이 되네요. 들어볼까요? 네. 혹시 PD님은 지금 보여 계신가요? 그건 전 알 수 없어요. 네, 알루코는 사실 제가 좀 마음이 많은 간이 종목으로서 사실 국내 알루미늄 기업 중에는 1위 기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한가를 지난번에 기록하고 나서 우리가 두 번 이익실을 하긴 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35% 한 35% 이렇게 이 파동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한 6개월 정도 바닥을 다지고 이번에 이제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와 함께 네. 지난번 4월 5일 고점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지금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흐름들 자체가 좀 뭔가 오늘 시장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량 증가시킨다는 것은 네. 일단은 현재 라인에서 지지 라인의 구축이 뭐 오늘 내일 하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바로 치고 간다면은 또 당장도 가능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5,870원을 무난하게 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코가 원자재 가격이 지금 철강뿐만 아니라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알루미늄 값이 엄청난 강세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그나마 또 긍정적인 게 알루미늄 가격이 37개월 만에 톤당 $2,500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2018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관련주들 흐름이 같이 좋아요, 오늘은. 그렇다면 철강주 랠리에서 알루미늄 관련주가 이제 동참을 하는 분위기다. 원자재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그동안 알루코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실 가슴 앓이를 해왔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절을 해버린 최근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네. 뭐 관련주들이라도 줍줍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언제 타이밍에 또 다시 들어가면 좋을지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최근 탈탄소 경쟁에서 반사수혜로 주목을 받고 있고 알루미늄도 우리가 차량 경량의 핵심 부품이죠. 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라도 같이 연관이 되고 국내 최대 알루미늄 소재 판매 기업이 사실은 알루코가 맞습니다. 네. 시총도 크고 압출 가공 시장에서 알루코는 국내 독보적인 1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연구 개발기 R&D 투자하면서 고부가 가치 신사업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전기차 배터리 팩 하우징을 작년에는 LG와 올해는 SK이노베이션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쪽에서도 부품 소재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관련주들을 오늘 한번 본다면 삼화 알루미늄이 오늘 또 시원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네. 또 대장주를 형식인데 2,500원에서 한 차례 급등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16,000원 돌파하는 움직임이죠. 네. 바닥에서 한 6배 이상, 한 거의 한 7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장주가 좀 견조한 상황이다. 이것도 흐름이 매우 강하다고 보여지고 남선 알루미늄은 네. 또 신저가에서 이제 오르는 흐름이에요. 여기는 또 왜 이러냐면 예전에 또 이게 대선 테마주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바닥에서 지금 신저가 찍고 강한 탄력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다. 여기도 지금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조일 알루미늄은 아무래도 좀 가벼워요. 가볍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강하게 치고 가는 상한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루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알루코가 지금 보면은 상승 매집형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여기는 또 기관에서 조금씩 관심을 연기금 쪽에서 외국인한테 관심을 갖는 쪽인데 지난번에 급등을 했던 4월 5일 날은 외국인이 100만 주 사고 다음날 100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이건 좋은 흐름이 아닌데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통과하는 흐름이고 만약에 안 될 종목이었으면 지난번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는 게 시장 때문에 떨어진 거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과감하게 보유를 하고 요번에 올라간다면 여기 5,800원 라인은 좀 시원한 돌파가 나와준다면 추후에 목표가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뭐 철광석도 급등하고 있고 비철 쪽도 그렇고 네. 이런 흐름이라면 앞으로도 좀 중장기적으로도 네. 보유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철강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올해 우리가 항상 제가 나와서 우리가 주도주, 작년에 6개월 정도 보유했던 현대차를 과감하게 1월 달에 현대위하고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자동차 업종은 좀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초 1월 달에 많은 개인들이 몰렸던
기술 섹터, IT 섹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네. 철강주 오르고 해운주 오르고 조선주 오르고 작년에 어떻게 보면 안 갔던 종목들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또 물량 공급이 늘어나고 건설 섹터하고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형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총 상위 건설주라든지 이런 철강주, 뭐 또 자원주, 음식료 업종, 또 작년에 소외받았던 의류 업종,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자재 관련주를 좀 특히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